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7시간 이 뉴스입니다. 설 연휴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팸이나 샴푸, 린스 같은 선물 세트를 싸게 되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명절 짠테크 기사를 보시죠.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, 참치를 비롯해서 치약, 칫솔 혹은 샴푸, 린스 같은 명절 단골 선물 세트가 매물로 여럿 올라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설을 앞두고 회사나 거래처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내놓은 물건이 있고요.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낱개로 팔겠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.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채 안 돼서 거래가 성사되는데요.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당장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구매자는 날로 물가가 치솟는 요즘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거죠.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선 지금이야말로 스팸, 참치를 풀매수할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할 기회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.